코로나 여파로 공연도 한동안 중단됐는데요. 울산 시립교향악단이 올해 첫 정기 연주회를 내일 무대에 올립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객석의 30%만 관객을 받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부드러운 첼로 선율이 공연장 가득 울려 퍼집니다. 첼로와 바이올린, 오보에가 어우러져 웅장한 소리를 이뤄냅니다. 니콜라이 알렉세예프가 이끄는 울산 시립교향악단이 올해 첫 정기 연주회를 가집니다. К сожалению,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надо соблюдать санитарные дистанции, мы должны играть больше классический репертуар, нежели романтический, потому что оркестр 이번 공연에서는 차세대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 박유신과의 협주로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제1번을 선보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바이올린과 첼로, 호른 등 최소 연주자로 무대를 구성했고 관객도 객석의 30%인 428석만 봤습니다. 관객들은 거리 두기로 인해 이렇게 두 자리씩 뛰어앉아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시립합창단은 다음 달 가곡의 밤을 선보이는 등 기획 공연을 이어갑니다.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다소 이제 변동폭이 좀 심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대면 공연과 비대면 공연을 적절하게 섞어서 울산 문예회관에서는 1960년대 울산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도 열리는 등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줄 공연과 전시가 하나둘씩 열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